네, 12년 동안 끌어왔던 한화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관련된 소송이 한화 측의 승소로 막을 내렸습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계열사 비상장 수직을 장남에게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제기된 주주 대표 소송이었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벌의 편법 승계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화그룹에 대해서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단 한화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한화 SNC라는 한화와 관련된 IT 기업의 주식을 그 장남 김동관 전무에게 이제 헐값에 매각을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개혁연대하고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현재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는 정당한 절차와 주식평가를 했다는 게 인정이 돼서 이게 전부 다 한화 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경제개혁연대는 왜 좀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실제로 그 소액주주들이 좀 손해를 많이 본 건가요? 아,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화 이사회는 한화 SNC 주당 가치를 당시에는 5,100원으로 그 가치를 했는데요. 경제개혁연대나 소액주주들은 주당 가치를 16만 5천 원 정도에 했죠.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 600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고요. 1심에서는 이게 지금 주당 2만 7천 원 정도에 아마 판정이 돼서 1심에서는 한화 측에다가 89억 한 90억 정도의 그 배상 책임을 물렸는데요. 그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주식 가치를 산정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당장 손해 본 건 아니지만 이게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주주들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1심 재판부는 만약에 이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하나의 네. 그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네. 항소심에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뒤집혔다고 네. 하는데 그렇죠. 이제 1심 에서는 네. 그 주당 적정가를 이제 산정 기준이 좀 달라져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7,517원인가에 산정을 했어요. 거기 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처음에 5,100원으로 책정했으니까 약 한 15,000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심에서는 한화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결정으로 다른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라고 했고요. 김승현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는 걸 인정한 그런 판결인데 항소심에서는 또 그걸 또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경제개혁연대에서 상고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상고심은 경제개혁연대 예. 측에서 상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법원은 한화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이런 거죠. 그 경제개혁연대 주장은 뭐냐면 상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것은 처벌받아야 된다. 그니까 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사실 실질적인 이익을 준 것은 처벌받아야 된다는 게 현재 경제개혁연대 입장이었고요. 그 한화 측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사회 절차를 밟았다는 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됐는데 상고심에서는 이번에 한화 측에 그 손을 들어준 결과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뭐 대기업 봐주기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번 네. 그 대한항공 과징금 취소 소송도 있었고요. 예, 예.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런 소송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많은 전문가들이 삼성 에버랜드 판결과 유사한 뭐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 전문가들은 이제 법리를만 적용해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법 원래 그 재정 취지를 좀 해석해 줘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너무 문구만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쉽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재벌 봐주기라기보다는 이 법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지금 현지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제기한 소송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방향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법원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문구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거와 관련된 그 법령이 있다면 그 네. 법령 개정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사를 할 때도 그 어떤 주관적인 조사보다는 객관적으로 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좀 많이 좀 연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과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종 판결이 났으니까 뭐 변하진 않겠습니다만 한화나 대기업의 대응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한화 대기업 한화에는 이번에 그 지난달 초에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SNC를 사실 주식을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44.6%의 주식을 현재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하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이런 일감 보조금 규제가 강화되고 이미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이제 예고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대기업들도 변하지 않으면 이런 그 처벌들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치호 해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